화재 왕눈이 아름이 태구리 왕눈이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멋지게 웃겨보자. 좋습니다. 관객들이 벌써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함성소리 뭔가 보여줘.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라면 지금부터 15년 전 너 서울시 강서구 호곡동에 위치한 신정초등학교 2학년 때 보여줬다는 그 개인기. 그렇습니다. 신정초등학교 2학년 때 너 이명필 정말로 착하고 귀여운 소년이었지. 정말로 대단했었다. 그때 아주 귀여운 세 글자짜리 별명이 있었는데 네 별명은 그 유명한 땅크지. 완벽하다. 사람들이 네 별명을 알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네 별명은 정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벌써 국민 땅크지가 됐다고요? 그때 정말로 멋있을 때 너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놀아줘. 놀아줘. 겨울방학 시작하기 바로 전에만 한 번씩만 보여준다는 그 유명한 콧물 위아래를 흘러내리기. 정말로 완벽한 그 기술을 드디어 보여준다니. 정말로 멋진 너 땅끄지 놀아줄 시대였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강력한 라이벌이 전학을 온 거야. 겨울방학 시작할 무렵에 이상한 애가 전학을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백원만. 뭘로 보나 이겼어. 결국 백원만은 다른 학교로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된 거야. 정말로 완벽했지. 땅까지 넌 학교를 지켰던 거야. 또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지. 친구가 아주 아름답게 아주 귀엽게 맛있는 쭈쭈바를 먹고 있었던 거야. 맛있다. 야. 다가오지 마. 너랑 놀아주고 싶지도 않고 놀 이유도 못 느껴 절로 가. 야. 너 놀아주라 그러려고 그러지? 한 입만. 한 입만. 절대. 너네가 먹을래? 아유, 너도 여자 땅끄지구나. 좋은 일 군침을 돌고 있다. 여자 땅끄지. 벽비라 보여줘, 개인기. 이거 여기다 딱 내려놓고 보여줘, 개인기.
그렇다면 정말로 비장이 무기를 성냥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냥개비. 성냥개비. 도깨비도 아니고 먹개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개비도 아닌 성냥개비. 성냥개비. 그만 먹어. 성냥개비. 보여줘 성냥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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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놀아줘. 성냥개비. 성냥개비. 형배라. 원병관 성냥개비. 성냥개비 불 붙어라 불 붙어라 불 붙어라. 불이 안 붙어? 아니 성냥개비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무슨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적배라 뭔가 보여줘 뭔가 보여줘 뭔가 보여줘. 그렇다면 정말 비기무기 최후의 보루와 최후의 보루 뭐야? 아톰 아톰 우주소년 아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소년 아톰이라면 1970년대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그 추억의 명작 만화. 우주소년 아톰 분란을 저 멀리 날아라 힘차게 나르는 우주소년 아톰 그 아톰.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아톰.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보여줘 아톰.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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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 부모님의 원수도 원수지만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해야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가 있다. 사부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사부님! 아, 그렇죠, 사부님. 어. 싱싱한 굴은 사오셨지요? 당연하지, 녀석아. 굴. 아니, 사부님! 네, 네. 김장에 넣은 굴을 사오셔야지. 왜 굴을 사오세요, 굴을? 아, 굴이야? 그래요! 다시 사오면 되잖아, 이 녀석아. 아, 아이, 정말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정말 짜증나지, 정말. 아니 박성호 칼을 갈아도 모자랄 판에 김치를 하나 담그고 있으니 한심한 노. 자 덤벼라. 잠깐 사부님 빨리 검을 주세요. 검을 주세요 사부님. 또 이 녀석아 왜 검을 달래? 자, 이런 한심한 노. 무설탕을 달라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이 칼을 갈았다. 원수야, 빨리 덤벼라. 박성호,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게라군. 네가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내 칼을 받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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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사부님, 칼을 주십시오! 알았어, 잠깐만! 어때? 사부님! 아, 이렇게 뭉퉁해. 사부님, 다른 칼을 주세요! 아이, 아! 사부님 좀 뵐만한 걸 주세요. 뵐만한 거. 잠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아버지! 왜 그랬냐?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 벌써 2년이 후딱 지나갔다. 나. 그렇다 얘들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얘기해보자. 일장일단. 먼저 이 할애비부터 물어봐라. 할아버지는 참 얼굴도 잘생기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다 좋으신데 한 가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냐? 할아버지는 정냄비가 떨어집니다. 아 잘했다. 아니지 야,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이놈아.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은 진짜 인품도 훌륭하시고 친구 관계도 좋으시고 아줌마들이 아버님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정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냐?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아이고 어이언. 그래 솔직히 말하니까 좋다. 네. 니들을 얘기해야겠다. 네? 니들은 엄마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데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렇게 살림만 하다 보면은 뭐가 떨어지나요? 고추가 떨어진다.
돼! 왜 그래 안 돼! 연말인데 이 자리에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대일아! 연말인데 엄만 다 있고 그래 있잖아 우리끼리 즐거운 게임하면서 놀자 그래, 아 우리끼리요? 쿵쿵 따졌습니까? 쿵쿵 따 쿵쿵 따졌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쿵쿵 따 쿵쿵 따 퀵치미 쿵쿵 따 미스고 쿵쿵 따 고등어 쿵쿵 따 어머니 쿵 진짜 엄마 얘기하지 말고 나 게임만 하자 게임만 나 쿵쿵단 게임하면 엄마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 쿵쿵단 구구단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3,6,18 구구단을 외자 9,5,40 구구단을 외자 5,4,20 아유 문제 잘한다 네 문제 잘한다 구구단 누구한테 배웠니? 엄마가요 엄마 이게 하지 말고 아버님 연말이니까 저희들끼리 송년회나 그래 송년회 나 한잔 할까요? 그래 송년회에는 술이 필요하지 자 먼저 이 하랩이 술 한 잔 받아. 아, 제가요? 그래. 네. 그래. 고생 많았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대니놈! 어머니 할아버지가 드는 술이라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술을 먹으면 어떡하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자. 다들 기대하기 시작했어. 맞아요. 맞아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버님 분위기 탔어요 분위기 탔어요 잠깐만 왜요? 흑기사 불러도 되지 아 흑기사 네. 흑기사 불러도 되지 네 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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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흑기사 와 와. 아까 리허설 때는 좀만 해서 얘는 모른다 지금 자 흑기사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과자도 있습니다 한 해를 경리하며 예쁜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가구를 정하는 발판으로 삼았는데요. 발판, 떡판. 연말의 특별한 이벤트는 새로운 기억을 심게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산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 한 해는 매우 다사다난했지만 그런 일들을 모두 융화하면서 포용하면서 용서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요?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 한 해였어요. 당신은 어떤 한 해를 보냈나요? 수많은 여자들을 다 따라다닐 수 없어서 발바닥이 아픈 한 해였어요. 아, 그거 알아요. 아. 당신 때문에 국어사전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국어사전을 바꾸는 멋진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옛날 같으면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나 이러는데 지금은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네, 좋아요. 사랑해요 제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후! 사랑해요! 유후! 사랑해요! 어머! 너도 한번 해봐요. 유후! 사랑해요! 유후!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요? 아, 좋았네. 아, 그래요? 유후!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가서 끼 안아줘요. 유후 일진이 더럽군요. 어? 아 왜 그래요? 울어요. 아 순간 끼앉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낀 듯한 얼굴.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전하답니다. 아, 미안하다는 의미로 유후 사랑해요. 시작. 유후 사랑해요. 아, 남들이 하면 사랑해요인데 네가 하니까 꼭 바퀴벌레 같구나.
너 바퀴벌레지?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지? 바퀴벌레 아니라니까. 쓰레기통이다. 와 먹을까 나 먹을까. 바퀴벌레 아니에요 이 사람아. 하수구 수채구멍이야. 와 우리 집이네. 바퀴벌레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하수구 수채구멍 막혔다. 아이고 대문 열어줘. 이게 아니라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끈끈이야. 아 떼어줘 떼어줘 떼어줘. 바퀴벌레지. 바퀴벌레 아니에요. 이거 파리하게야. 이런 걸로 내가 죽을 것 같나. 파리하게 죽지 않으니까 바퀴벌레지. 파리하게 죽으면 파리게. 바퀴벌레 아니라니까. 모기하게야. 더욱더 죽지 않지. 모기하게 죽지 않으니까 바퀴벌레지. 바퀴벌레 약이야. 아~ 면역이 돼서 죽지 않아. 안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 서식지에 있는 알까지 없애줄걸. 아,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자꾸 곤충 뭐 동물 이런 것만 시키고 나 이제 갈갈이 설명대 안 할 거예요. 슈레. 슈레. 엉덩... 이것 봐요. 아유. 이번엔 당신 정말 심했다고요.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에이. 어떡해요 진짜. 에이, 걱정하지 말아요. 담당 PD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출연하지 않으면 출연료도 없대요. 열심히 해야지. 바퀴벌레지.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지. 바퀴벌레예요. 이거 출연료다. 출연료야. 출연료야. 출연료 출연료. 생각나요? 방학식 할 땐가?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고 이런 연설을 하시곤 했는데요. 두두두. 사랑하는 사랑하는 원곡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 번. 이제 2002년이 전부 다 지났습니다. 습니다. 옛말에 마무리를 잘해라. 라스터 이제 베리베리 컷. 웃지 마. 아마튼 마무리를 코딱지 파는 놈 누구야? 저런 코피 난다 저거. 젠장.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멋진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갈갈이 삼형제의 사진을 보관해야지. 타임캡슐을 만들겠어요. 준비됐나요? 아, 오랜만이네요. 물을 주세요. 오늘은 멋진 무예요. 굉장히 넓어요. 동문 회장이니까 올해도 이 은사님들 모시고 송년회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 병판이한테 물어보자. 700 5 와우! 야 오늘은 예상보다 일찍 와우를 하시네요. 예? 네? 전화 끊을까 봐요. 자 700 5 병팔이 송년회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아 먼저 이번 송년회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십시오. 네. 1번 쿵쿵따 게임, 2번 369 게임, 3번 007 게임, 4번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특이하네. 에? 4번. 미쳤군요. 자 다음은 이번 송년회에서 쓸 의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1번 방석, 2번 나무 의자. 3번 소파. 아무래도 소파가 좀 편하겠다. 소파요. 안 됩니다. 아 왜요? 소파는 아무래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신년 연하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그 연하장 보니까 네. 그 왜 이렇게 학도 있고요.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달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폭의 그림같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한자도 좀 넣어주시고요.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산 있고, 달 있고, 학 있고, 한자 있고. 있을 건 다 있네? 네. 네. 자, 다음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 연화장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아, 그게 중요하죠. 네. 뭐 길게는 필요 없고 네. 지난 한 해 동안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짧고 괜찮습니다. 네네. 지난 한해 당신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지난 한해 감사합니다. 왜요?
저기 오타가 났거든요. 예? 석자가 오타가 났는데. 아, 석자 정도야 뭐 됐어요. 다 이해할 거예요. 예, 그럼 네. 그대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당신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사망합니다. 야! 야! 나는 개그콘서트의 히든카드 이정수야. 오늘은 선행에 대한 개그를 해주지. 2002년을 마감한 이 시점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지.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뛰어올라가서 그랬지. 아저씨 이러지 말아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답니다. 그 아저씨가 날 붙잡더니 그러더군. 3, 2, 1, 번지.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성교육이야. 아는 것만 하지. 내가 이번에 길거리 나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성냥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지. 얘 성냥팔이 소녀야. 내가 뭘 도와줄까? 그 여자아이가 날 보면서 그러더군. 아저씨 담배 있어요? 웃기지? 웃기잖아. 다들 억지로 박수치고 있군. 내 개그는 꽃집 아가씨야. 받아드릴 거죠? 이런 게 앞으로 100개나 남았지롱. 겨울철 한겨울 고생하는 군인 아저씨께 내가 위문 편지를 보냈지. 물론 내가 여자인 것처럼 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답장이 금방 오더라고. 답장을 내가 펴봤지. 내 알라도. 그래서 그 아저씨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다시 편지를 보내줬지.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이.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화장실이야. 뭔가 구린 게 있지. 좋아 분위기 탔는 걸. 좀 더 분위기를 업시켜보자. 내 개그는 부싯돌이야. 돌이 킬 수 없지. 좋아 여기까지.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허허. 적진에 침투한 우리 장수들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니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 아니 장군. 아니 김장군 어찌 되었어? 적진에 침투하던 중 그만. 그만. 적진이 적들이 쳐놓은 함정에 걸렸습니다. 아니 함정에 걸리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아니 김상태 장군의 목소리. 아, 김 장군 장군 어찌 되었어? 적진을 염탐하던 중 염탐하던 적이 쳐놓은 터세 걸렸습니다 장군. 터세 걸리면 어떡하오? 이를 어쩌면 좋다. 아니 김 장군 장군. 아니 김대희 장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말이오? 마법에 걸렸습니다. 아이 짜증나 진짜. 아 김 장군 됐어. 짜증나. 자, 하루하루 지쳐만 가고 있어. 각자 상황을 보고해보시오. 예, 장군, 지금 서쪽에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량이 떨어져서 병사들의 상의가 땅에 떨어졌다 옵니다. 아하, 큰일이구만. 장군, 북쪽 역시 가뭄이 극심하여 병사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장군. 물이 없으면 어떡하오? 하하, 큰일이야, 큰일. 이럴 게 아니라 저희 모두 힘을 합쳐 기우제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 기우제를 올린다. 좋습니다, 그렇지. 장군. 우리 뜻이 하늘로 전달되면 비가 내릴지도 몰라. 맞습니다, 장군. 자, 물어볼 꿇고. 예, 장군. 자,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하이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면서 하루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하이 탐. Hi, so nice to meet you. I'm from Philadelphia.
Who are you? My name is Leonardo DiCaprio. 네.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따라라란 챕터 1 listen and repeat.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아, 후배들하고 같이 선배가 있을 때 내가 너의 선배야. 이런 표현하는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your senior.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요.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뭐라고요?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정말로 멋진 표현이죠. 감탄사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우회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지 하고 멋지게 훈계하고 있는 전라도민들의 멋진 표현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주머니에서 손 빼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눈 깔아라. 뭐라고요? 눈 깔아라. 대단하죠. 눈 깔아라. 네 글자에 한 번에 분위기를 제압하는 멋진 모습이네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눈 깔아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챕터 2 익스비션.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진정한 선배입니다. 아, 진짜로 내가 선배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죠. I'm really your senior.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나는 당신의 진정한 선배입니다. 당신이 해봐요. I don't know. 나는 당신의 진정한 선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음이! 야, 후딱 주무셔서 손 빼란 게! 뭐라고요? 아따야, 왜 안 뺀다냐? 어? 뭐라고요? 원래 야가 내 친구란 게! 눈 깔아라! 나는 당신의 진정한 선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눈 깔아라! 뭐라고요? 눈 깔아라고! 뭐라고요? 말투가 뭐야?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눈 깔아라. 좋아요. 복습 들어갑니다. 챕터 3, try again. Try again. 항상 복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십시오. 당신 참 부자시네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전라도요? 친하게 지내장게. 당신 참 부자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시켜만 주이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라도요? 저 까끌짝지근 하구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상도요? 민지 까봐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 주일, 이 계기를 따라하시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치 개. 또 잤네. 아씨. 어? 여기 어디지? 아,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여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니, 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 저 일단 저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지? 아, 이거 할머니, 어이, 무거운 짐을, 이리 주세요, 할머니. 어이, 주세요, 이리. 여기가 버스 정류장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버스 정류장. 근데 할머니, 지금 어디 가시나요? 경상도 가시나다, 와.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이런 나의 취해. 지금 뭐 하고 있니? 편지 쓰고 있어요. 나한테? 내 자신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그래. 무슨 내용인데? 그거야, 받아봐야 알지. 오늘은 그녀와 지난 2002년을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제일 아쉬웠던 게 뭐야? 자기한테 맨날 맞고 한 대도 못 때린 거. 그래? 에이, 기분이다. 그럼 나 한 대만 때려. 정말? 자기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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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응? 나 한 대만 때려봐도 돼? 너 내가 한 대만 때리라고 했잖아! 왜 몇 대만 때리는 거야? 나 죽을래!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올 한 해 동안 자기가 나한테 뭐 못해본 말이나 못해본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오늘만큼 들어줄 테니까. 정말? 응. 나 자기한테 못해본 말이 있는데. 사랑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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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뭐 못해본 말이나 못해본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내가 오늘만큼 들어줄 테니까. 정말? 들어준다니까. 나 무림남녀 13회 때랑 15회 때 기술 연결로 해보고 싶어. 연결로? 너 간다! 9시 언저리 뉴스의 김준호 장웅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 대입 시험을 치른 인천의 한 재수생이 또다시 대학에 떨어진 것을 비관,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삼수를 한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신설동의 한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높이 3m의 벽이 무너져 그 자리를 지나가던 행인 3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 2시경 대방동의 한 유치원에서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청년이 뛰어들어와 수업 중이던 여교사와 유치원생 40여 명을 불 꺼진 방에 가두고 귀신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평생 혼자 외롭게 살면서 김밥 장사만으로 3억 원을 모은 80세 조모 할머니께서 떡볶이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이 김밥 간판. 다음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최고의 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선 바자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고소영, 김혜수, 김희선, 제 스타일입니다. 김일동 씨. 네, 오늘 대통령께서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파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깊어진 반미 감정을 비롯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자 대통령께서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게 대통령. 안 비슷해.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낮 3시경 명동의 한 호텔에서 조직폭력배 영등포 흥남파와 천호동 쌍칼파가 이권다툼으로 패싸움을 벌여 흥남파의 행동대장 22살 김모 씨는 무섭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곳이 아주 많겠습니다. 지난 28일 갑작스레 내린 폭설로 지리산에 고립된 등산객 10여 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예. 예. 예,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침서 청년 백서 더 라스트 콘서트 스페셜 에디션. 그동안 개그 콘서트의 간판 코너였던 청년 백서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지도 언 1년이나 되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이제 청년 백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속으로 이제 대단한 음악을 내리려고 한다. 오늘 청년 백서는 특집으로 그동안 재밌었던 장면들을 모아본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 귀염둥이 박성호의 숨 넘어가는 멋진 개인기를 보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뉴스를 보기 위해 채널을 고정하면 자신은 굳고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된다며 리모컨을 빼서 신랑이를 버리다가 결국 바닥에 빠져 대굴대굴 굴러 눈알을 빠져 댕댕댕댕댕 거리다가 결국 정신적중경비 우울증으로 빠져 인생이 나라고 빠져 잡고. 청년 백서 라스트 콘서트 스페셜 에디션. 제 1장 수많은 변신들. 수많은 변신들. 그동안 청년 백서에서는 수많은 변신들이 있었다. 준영 성호 크로스. 준영 아싸 크로스. 아, 단속발이다. 아름드리 나무로 변신. 아니 무슨 나무가 이래. 코알라로 변신. 아니 무슨 코알라가 이래. 시소로 변신. 이야, 정말 변신의 귀재들이다. 제2장 수많은 유행어들. 그렇다, 최고의 프로 청년 백서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유행어와 숱한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창출되었다. 청양웃. 이런 건방진 청년, 이 자리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야.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는 게냐. 그럼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럼 당신을 양심 시민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아무 때나 박히다, 나쁜 녀석. 아, 왜 때려? 우리 아들이 아니네. 이거 건방진 녀석. 잠깐! 어? 여기 뭐 묻었다. 뭐가? 인사 잘한다. 추억에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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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준영아! 왜? 준영아! 왜 몰라? 대머리 깎아라. 누나가 깎아줄 거다. 추억에 개그 개그 개그. 정야 그죠? 앞으로 끝! 뽐뽀뽐뽐 울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제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수많이 걸렸었다. 멋지게 발뺌해보자.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준영 오빠 맞지?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 바람둥이잖아. 그럼 재롱둥이겠어요? 하나 둘. 아니 이거 담배잖아. 이거 똥배입니다. 하나 둘. 아니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이거 발냄새입니다. 있던 내 양말 누가 먹은 거야? 아, 왜 때려 이 사람아? 네. 나만 보면 너만 보면 항상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가슴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이게 뭐야 이 녀석들아. 왜 때려요? 놀아줘요. 꼭 놀아줘요. 제4장 더 라스트 콘서트. 좌우양 웃. 아버지, 저 여섯 번째 불륜을 저지르고도 일곱 번째 불륜 제 애인과 결혼을 하겠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 녀석, 너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거야. 결혼을 할래요, 내 제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넌 큰일 났다. 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흙입니다. 준영이 형. 청년백서 끝나는 거야? 걱정 마. 이 사회에 악이 존재하는 한 청년백서는 다시 돌아온다. 청년백서! 청년백서! 시청자 여러분께 호감합니다.
저희 청년 백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새롭고 재미난 코너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개그라! 개그뿐!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그렇구나 꼬부랑 할머니가 아기 엄마가 되었다 그렇구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아기 엄마가 되었다 그렇구나 옆집 아저씨 영문도 모른 채 아기 엄마가 되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그렇구나 그 딸을 처음 본 그 순간 난 눈이 아파오네요 그렇구나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눈이 아파오네요 그렇구나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눈이 아파오네요 그렇구나 눈이 아파오네요 아기 엄마가 되었다 그렇구나 웃을 때도 됐는데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드디어 2002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장님! 내가요, 올해 연초에 우리 동네 옆에 애들을 모아놓고 네. 내 올해 술을 못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예. 근데 이리고 옆에 애들이 내가 이제 코도 빨갛고 술도 안 끊었다고 요즘 와가지고 남한테 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잖아 어. 내가 이리고 옆에 애들 모아놓고 그냥 자신 있게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야 이리고 옆에 애들아! 지어! 아니 지지를 손에 장을 지지면 어떻게 해요? 이장아 선생님, 저는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가운데 우리 봉숭아학당 친구들을 대표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어머, 맹구야, 정말? 네. 어떤 선물인지 기대가 된다. 선물은요? 어?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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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사랑하는 남자 이봉원이에요. 근데 맹구야 너무 잘생겼다 아니 남편한테 잘생겼다고 그러네 내가 왜 이상하지? 어머 아니 어쩜 이런 얼굴이나 이런 어머 세상 너무 너 왜 닭살이 도니 근데 아니 할머니 오늘 저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왜 그래요? 뭐? 아 어울려? 아무튼 저 올해를 돌아볼 때는 내가 참 웃기는 놈을 내가 연초에 만났어요 아, 예. 어떤 놈이 허구한 날 술 퍼먹던 놈이 지가 술 딱 걷겠다는 거요 예. 내가 너 묻고 놈은 지가 장을 지지겠다 하길래 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다음 아침부터 이놈이 술을 퍼먹기 시작한대 예. 내내 술에 쩔어 사는 거요 예. 내가 이놈 참 제대로 한번 혼나봐라고 장을 그냥 이만큼 이기고 그래서 이놈이 연말까지도 계속 술을 퍼먹네 예. 내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 너 머리까지 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아우
아, 술을 끊으라니까 왜 술을 못 끊고 그래? 아, 제대로 뒤지셨네, 할머니. 아니, 세상에. 아, 말이 제대로 나왔네. 아무튼 저 예.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은 일들도 많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 된 거요. 그렇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해요. 내가 그 얼마나 감동 깊게 봤는지 몰라요. 네. 내가 그 생중계를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TV 킨 거는 내가 고역이긴 했지만은 참 보람이 있긴 했어요. 아니, 할머니,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왜 생중계 새벽에 보셨어요? 아, 재방송 보셨나 봐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할머니. 그거는 올림픽이요, 올림픽. 할머니, 월드컵이요. 올림픽이요? 아니, 월드컵이요. 그럼 88은 월드컵이구만! 88은 월드컵! 빨간들이 사고 있어야 돼. 아니, 할머니. 월드컵은 나라가 4강에 들기는 했지만은 예. 이 베스트 멤버만 모였으면 그냥 우승까지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아니요, 않아요? 아니, 그 정도면 베스트 멤버였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에이씨가 빠졌잖여. 예? 박찬호가 왔어야지. 할머니는 박찬호가 무슨 축구를 해요? 박찬호는 축구 안 하는구만? 그럼요, 박찬호가 무슨 축구를 해요? 군대 가서 했겠지. 군대 가서 뭐 안 하는구만? 박찬호 군대 면제 받았잖아요. 군대를 왜 받아요? 150kg씩 던지는데.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메달 받아갔군요. 군대를 면제 받았어요. 아, 그래서 박찬호가 축구를 안 하는구나? 그럼요, 박찬호가 무슨 축구를 해요? 군대 가서 했겠지. 아까 군대 면제 받았다니까요. 무슨 면제를 받아 150kg씩 던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메달 받아가 군대를 면제 받았어요. 아, 그래서 박찬호가 축구를 안 하는구만? 그러니까 박찬호가 무슨 축구를 하냐고요. 군대 가서 했겠지. 그러니까 군대 면제 받았다니까요. 박찬호가 무슨 군대 면제를 받아요?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따가지고 면제 받았지? 오늘, 아, 할머니! 오늘 할머니 특집이에요? 아, 나 진짜. 아우, 좀 수많은 사람들. 너 아직 여기 있어, 너 할머니! 아, 할머니! 네, 선생님. 어, 그래, 태씨가. 저 올해 넘기기 전에 결혼할 거예요. 어머, 태식이 결혼해? 저 청첩장입니다. 선생님 꼭 와주세요. 결혼하는구나. 2002년 12월 30일. 이건 신부 이름이 없다. 거기에 누님쌤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그날 이분들이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분들. 정말 요즘 관객들은 호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 전 저의 불같은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전 언제나 선생님의 사랑의 집회가 될 거예요. 그만해라, 김대리. 어쨌든 올 한 해 정말 고맙다. 뭐? 잘생긴 네 얼굴을 매주 볼 수 있게 해줘서. 너야말로 전국에 있는 여성 시청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웠다고 전해달래. 왜? 너의 그 주옥 같은 멘트로 삶에 살아가는 기쁨을 줬다고. 어쨌든 올해도 내년에도 우린 너무 완벽해. 아이가이다 못생긴 것들의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되네. 아니 너는 또 왜 끼어들어? 너라뇨?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선생님, 어? 제가요 어저께요 탤런트 구마적을 만났는데요. 아, 그 녀석이 글쎄 옥동자야. 너의 그 넙대대한 네 얼굴이 부러워. 어떡하면 그렇게 넙대대해질 수가 있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얼굴도 계란형으로 갸름한 것들에 잘난 척하기는 내 얼굴처럼 넙대대해지려면 허벅지에 랩 다이어트 하지 말고 얼굴에다가 랩 다이어트 했었어야 돼. 아! 선생님! 오! 선생님! 왜?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무슨 건달이에요? 어딜 접수해요? 안 돼요. 건달 다니고 어딜 접수해요? 치료는 잘 받았니? 아, 그래서 어쨌건 치료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처방전을 써줬는데 처방전에 김지혜 주사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언제 주사 부렸다고? 당신가 술이나 사주고 그런 말 하면 말을 하네. 내가 진짜 웃겨 죽겠어. 지혜야, 진짜? 그 주사는 그 주사가 아니라 네가 아플 때 네 팔에 맞는 그 주사, 그 주사를 말하는 거야. 아유, 기가 막혀. 아니, 내가 아플 때 맞는 게 주사면 그러면 내가 책 읽으면 그건 주책이고, 내가 면접 보러 가면 그거는 주접이고, 내 궁둥이는 주둥이에요? 말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됐어. 들어가. 너랑 말싸움하기 싫어. 어머머, 그러면 이 판국에 선생님이랑 나랑 말싸움하지. 닭싸움해요? 눈싸움 어때요? 눈싸움. 얼른 들어가, 들어가. 어머, 왜 밀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마당에 너를 밀지 때를 미니? 선생님. 저는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줬던 게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아니, 제 영어를 딱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간혹 저를 진짜 미국 사람으로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완벽한가 봐요. 어머나? 어머나? 여보세요? 예. 제 친구예요. 그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 뭐? 자전거가 영어로 뭐냐고? 사이클. 뭐? 자전거를 못한다를 영어로 모터사이클. 어? 뭐라고? 하얀 집이 영어로 뭐냐고? 화이트 하우스. 응, 맞아요. 파란 집 블루 하우스. 투명한 집 비닐 하우스. 뭐? 투명 인간이 영어로 뭐냐고? 쉽잖아. 토마스. 그렇지. 무식해요, 뭐야? 이게 뭐야? 헬로. 쭉쭉방방한 여자들이 많이 사는 데가 모델 하우스. 아, 그분들 들어가세요. 아유, 이장님. 왜 이들이래, 진짜. 선생님, 하늘을 정리하면서 전 저희 정글에 있는 여우들이 생각납니다. 그래. 여우, 항상 자신의 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 울 때도 항상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울죠. 여우 중에 박효신 여우가 있어요. 박효신 여우. 아우, 아우 이렇게 울어요. 여우 중에 제일 이쁜 여우가 최지우지요. 최지우 여우. 항상 족장 여우에게 전화 걸어서 독당님. 독당님은 여우 목도리가 아니에요. 항상 이러고요. 여우 중에 오병팔이 여우. 여우. 항상 이래요. 여우 중에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라고 아시죠? 구미호 알지. 이 친구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너 사바나가 고양이니? 아니요. 아마존 밀림이 고양이니? 아니요. 그럼 고양이 어디야? 전설의 고양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년 7월에 만나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어디 가? 집에 가요? 그래요. 집이 어딘데? 남양 특집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요, 구미호는 둔갑술이 뛰어나요. 어딘가에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 있을지도 그래? 몰라요. 구미호는 눈이 크고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깜짝 놀라요. 이봉원 선배님 오시나? 어제? 구미호죠. 아니야. 구미호죠. 아니야. 울어봐요. 구미호죠. 아니야. 구미호죠. 뭐 아니라니까. 별명은? 불려. 구미호죠. 아니라니까. 구미호죠. 아니, 얘 아니라니까. 너 자꾸 왜 그러니? 정말. 생간이다. 생간. 구미호죠. 들어가. 얘 왜 이래? 진짜 아니라니까. 선생님, 제 개그는 이거예요. 그게 뭐니? 제목 없는 개그. 들어가. 아버지! 너 왜 스크림이냐? 아버지, 내 오늘 저 송년 파티가 있어갖고요. 그거 갈랐고요. 근데 무슨 귀신 복장하라고 가? 아버지, 내가 설마 이렇게 천식기 가겠습니까? 내가 딱 준비를 해왔지. 현미 아줌마 스타일 아닙니까? 밤한 개가
괜찮지 아버지? 잠시만 이게 야기하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 기간지러 보라. 아 누가 내 말 하나? 아 말해 기간지러. 아버지 에? 저기 저 기존 후비게 저 곤봉 좀 주이소. 곤봉 곤봉은 뭐냐? 기후비 때 쓰는 건 그 곤봉이 다 아닙니까? 아 그건 면봉이고. 아니 면봉은 만수야 우리 만수 그 사람 이름이 면봉 아닙니까? 그건 주봉이고 최주봉. 에이 주봉은 최고다 할잖아 주봉 아니. 그건 따봉이고. 에이 그거는 그 외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따봉 아닙니까? 그건 오봉이고. 뭐? 오봉이라고 방송에 잡아도 쟁반이고 쟁반. 쟁반 쟁반. 아 아버지 뭐 쟁반 누구 아, 나를 돌. 아 왜 이럽니까? 떨떨 떨대려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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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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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나쁜 거. 야! 니 내한테 반했나? 야, 오늘 저기 성년 파티 때 내 파트너 할래. 됐네, 이 사람아. 와. 복장 이래갖고 이런 스타일로 어떻게 같이 다니나? 무슨 현미, 현미가 뭐고 현미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니는 그러면 안 되지. 네, 왜? 그럼 니는 남진 아이가. 저 그런 척. 딱 어울리는 것만. 아이고, 귀여워라. 뽀뽀하지 마라, 뽀뽀하지 마. 지겹다, 뽀뽀. 엄마, 저게 뭐고? 이게 뭔데?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아유, 참. 집중 좀 해라. 자,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대요. 요즘 방송법상 대사가 없으면 출연료도 깎인댄다. 제발 내 대사 좀 깎지 말아라. 어쨌든 대관절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컵 쇼. 그렇다면 이 땅에 1만 2천 핑계 없는 무덤가 앞에서는 지난 1994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김건모의 핑계를 불러제끼란 말씀이십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울거나 말거나 이런다 말씀이십니까? 민족 봉수 대동단결 구국의 강철대오 무덤가. 정부는 구천을 떠도는 이 땅의 1만 2천 귀신들의 핑계를 모두 다 들어줘라. 댁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고스톱 치다 광 팔고 죽었어요. 당신은요? 저는 피구하다 금 밟고 죽었습니다. 들어줘라! 들어줘라! 정부는 왜 12월 31일 날 새해 넘어갈 때 재하의 종소리 치는 줄 아나? 왜? 재하의 목소리를 치면 이상하니라. 둥 재하! 둥